무량겁을 두고 싸워온 죄업이 나를 생사의 굴레에 속박해온 것을 아는가? 7. 누구든지 지난 죄업을 씻고 본래 청정한 자기 본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는가? 8. 진실하고 완전한 참회는 자아의 집착과 무명 번뇌를 여의는 것임을 아는가? 9. 지난날의 허물을 온전히 참회하는가? 자아가 있다는 착각을 무명이라 한다. 나 아닌 다른 것들과 분리된 개별적 자아의 존재감이 근본의 어둠, 무명이다. 태에서 난 것이든 알에서 깨어난 것이든 그보다 단순하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생겨난 미물이든 화연하여 생겨난 신적 존재이든 그렇게 중생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네 가지가 있어서 이걸 사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존재든 다 그렇게 나타난 것은 나라는 존재감이 있어요. 그게 중생인 거예요. 이것들이 다 나가 있다는 그 착각을 가지고 그 어둠 속에서 여기서 태어나고 저기서 태어나고 태어나 살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하는 그런 생사윤회의 길을 맴도는 거죠. 육도윤회의 길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염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공연히 그 나라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착각에 의해서 지어내가지고 이제 생사윤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공성은 나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는 완전한 열반의 상태지 그냥 허무하고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런 단멸, 무기의 공이 아니라는 말이죠. 미미하고 불가사의한 반야의 광명이 바라는 중도의 공이요. 묘유의 공이다.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그대로라면 또 해가 뜨고 여기저기서 새가 울고 구름이 지나가고 만물이 다 자라고 다 제갈 길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야 실상의 모습인데 그런 일들이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 또 그것을 그대로 열실하게 비춰보는 것, 이런 것이 누가 그렇게 한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고 그냥 그렇게 되어 갈 뿐이에요. 그야말로 여여한 진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면 무자성, 나아가 있다 하는 그런 존재감 없는 자기 참 존재, 그것이 부처님의 태양처럼 불일처럼 빛나고 그 불일이 존재 그대로 드러난 마음법을 열실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처지를 보면 공연히 내가 있다라는 착각, 그 무명이 일어나서 그 무명의 구름이 원래 빛나고 있는 자기 참 존재, 그 자성의 태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다속에 자, 뱀 같은 놈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이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오만 일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온갖 업이 다 준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사 속에 빠져들게 되고 그 생사의 세계는 여섯 개로 나누면 육도지만 세 개로 나누면 육개, 세개, 무세개잖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욕망을 가진 것들, 자기 몸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죠. 그리고 다른 몸, 특히 이성의 몸에 대해서는 성욕을 가집니다. 그런 존재들은 욕계에 태어나고 그런 욕망이 많이 미세해져서 아주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어떤 형체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새끼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또 그것조차 예외였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인 존재로서 나는 있다 이런 착각이 아직 있으면 무색계에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아가 생겨나면 자기 아닌 것이 동시에 생겨난다. 나가 생겨나면서 동시에 타자로서 무수한 남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우리 중생은 다
자기 업에 의해서 일정한 모양이나 종류, 그리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이 정해져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죠. 자아가 무명에 사로잡히는 것을 자기에 대한 무지, 아치라 한다면, 지금 여기 아치, 아에, 아만, 아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아가 일단 착각에 의해서 한번 생겨나면 동시에 아집, 아만, 아에, 아치가 동시에 생겨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생겨나는 게 아치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일단 착각이 아치예요. 그럼 동시에 그 자아가 쉽게 깨트려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집착이 생겨나요. 그게 아집이에요. 아치가 있으면 즉시 아집이 생긴다고. 그리고 모든 자아는 다 이기적이에요.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어떻게든 자기하고 연관된 건 다 좋다고 생각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감싸고 사랑하고 누가 해치려고 하거나 헐뜯거나 하면은 반발하고 항상 자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다고. 이게 다 아예요. 또 아주 심각한 것이 아만이죠. 아만. 다 자기 잘났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관건은 자아에 있고 그 자아가 끊임없이 타자들하고 비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자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부응하게 된다고. 업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업은 굉장히 복잡하고 끈질기고 쉽게 멈춰지지가 않는 성질이 있어요. 마음이 한번 부응하면 묘하게 그 관성이 생긴다고 할까요? 또 다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반드시 내포하게 된다고. 그런 걸 업력이라고 해요. 그냥 업이라는 것은 까르마,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 근데 한번 움직이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반드시 그 뒤에 있게 된다고. 마치 들판에 잡초가 자라면은 그 잡초가 한번 났다가 그냥 뽑아버리면 끝나면 이제 좋을 텐데 그 시가 떨어져가지고 내년에 또 나잖아요. 온갖 풀들이 다 씨에서 시작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씨가 돼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한다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무한정으로라도 이렇게 재생산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업을 끊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렵게 느껴진다고. 당연히 중생이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을 구하려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쌓아가야 한다. 인과를 모르고 당장 눈앞의 즐거움에 이끌리는 것이 중생의 큰 어리석음이다. 자신의 업에 냉철하게 깨어있는 것, 그것이 악행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잘 챙겨가는 일은 행복의 길이다. 그러나 선과 악은 근본적으로 상대적인 것이며 좋은 과보도 좋지 않은 과보도 유한한 업의 결과인 이상 영험한 안락인 열반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열반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선악 일체의 업장에서 동시에 몰록 벗어나야 하고 근본에서 무명을 타파해버려야 한다. 업은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므로 본디 그 실체가 없다. 그렇게 아무리 무서운 죄업을 지었다 해도 누구든 언젠가는 당연히 뉘우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서 묵은 때를 짓고 깨끗해지기만 하면 그가 바로 죄짓기 전에 본래 청정한 그 사람이다. 지혜로서 악업의 앞뒤를 잘 알아차려 더 이상 괴로움을 자초하지 않게 되는 것을 참회라 한다. 스스로 뉘우침 없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의 대가로 벌을 받을 뿐이라면 그것은 죄업의 결과인 그 보호를 자기가 도로 받는 것에 불과하다. 응당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라면 또 얼마든지 그와 유사한 죄업을 지음으로써 장차 감당하기 힘든 과보를 또다시 불러오지 않겠는가. 요컨대 진정한 참회는 스스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통찰하게 살펴 그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크고 완전한 참회는 대반야의 힘으로
자의 공성을 꿰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업짓는 자 없음을 통찰하는 것, 작은 괴로움을 피하여 큰 즐거움을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선업과 악업을 함께 벗어나 완전한 무위에 들고 업의 근본인 무명을 송두리째 타파하는 것, 빈 번성으로 돌아가 열반을 얻는 것이다. 업장을 온전히 소멸하고 삼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다 한다. 진정한 참회는 해탈의 길이다. 크고 작은 지난날의 허물에 매어 있지 말라. 속절없이 과거의 죄업에 연연해야 할 뿐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일 뿐이다.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선업과 공덕을 쌓아나가는 편이 차라리 나을. 빚에 허덕이고만 있는 것보다 걷어 붙이고 나서서 돈을 버는 것이 실제로 빚 갚는 일이 아니란다. 어진이여,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모든 시간과 열정을 바쳐 수행하라. 열반과 해탈의 길에 진력하라. 수행도 무엇인가 행하는 것이라 보면 일종의 업이라 할 수 있겠으나 수행에 힘이 쌓이면 그 수행력이 장차 그대로 하여금 해탈과 열반의 길로 힘들이지 않고 나아가게 하리라. 무의도에 들어라. 무명 속에서 욕망에 쫓겨 헤매는 길은 갈수록 고달프고 가파르되 열반과 해탈을 이루는 길은 나아갈수록 속도가 붙고 점차 힘이 덜리는 참 말라게 길입니다. 진정한 참회라는 것은 대참회, 완전한 참회, 이거는 무심해지는 거고 자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천수경에서 우리가 매일 읽듯이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음망 죄망심멸 양구공 희증명이 진참회. 죄는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자아에서 업이 나오고 그 업 가운데는 바르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괴로움의 결과를 나와 남의 괴로움을 불러온다고. 그걸 어떻게 씻을 것인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없애려고 집착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보다는 그 근원인 이 마음 혹은 자아 이것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사라지면 죄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린다. 죄와 마음이 동시에 비어 없어지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 완전한 참회, 영원한 참회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진정한 참회, 다시 말하면 무심 혹은 무자성을 깨달아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이먹고 하고 화두 들고 수행하는 거예요. 항상 뭐 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마다 그 힘들고 불안한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도대체 뭐가 이걸 하고 있지? 그렇게 물음으로써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세요. 그럼 그 행동이 그냥 그대로 일어나고 그것이야말로 업에서 벗어나는 행동이고 뭐 어떤 과보가 올지라도 전혀 그 과보가 자기를 구속하거나 혹은 그 과보에 도취돼서 이건 좋다 근데 이거 지나가 버리면 또 힘들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심 가운데 항상 선한 마음만 일어나고 선한 음만 짓게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먹고 하고 행동하는 자를 그 주체를 묻는 그 질문 화두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청정한 자기 본래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말 강력하고 완전한 그런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줬는데 그걸 써보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하의 명검을 여러분한테 주면서 이 검만 들어보이기만 하면 모든 적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하고 그 칼을 줬는데 가다가 무서운 도둑이 나타나면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칼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 명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빼어들기만 하면 돼요. 대부분은 빼어들 줄 모른다고. 여러분들 일상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 불안, 이 뭐 죄책감이든 아니면 석연치 않은 느낌이든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 불완전 연소되고 있다는 이 느낌, 이런 데서 벗어나는 무기를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다고요.
그걸 빼들어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때마다. 그냥 그거 던져버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겁먹지 말고.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본래 깨끗한 여러분의 마음을 때를 다 벗겨내고 되찾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면 할수록 더 팍팍하고 가빠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수행은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수행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행력이 여러분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반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예요. 해갈수록 저절로 된다고. 이먹고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멀고 멀게 느껴지는지 나는 갈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된다고. 점점 쉬워요. 하는 게 재밌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돼서 뭐 딴 거 하고 있어도 되고 잠들어도 되고 죽어도 되고.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은 또 우리가 본래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무기를 던져버리고 행복하거나 물 끓고 빌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괴로움이나 또 아픈 기억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도 당당하게 정말 행복하게 또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